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대도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대도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노래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내 안에 흘러서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당신을 구하며 찾으며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셔서 할렐루야.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이 은혜를 쉬이 여기지 않고 고이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 닮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리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살더라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이제 가나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길 점령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길이라 여겼던 왕의 길이라고, 에돔 땅에 있는 왕의 길이라고 그 여겼던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정말 엄청나게 뺑 도는, 이제 정말 엄청나게 뺑 도는 그 돌아서 가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뱀 심판을 받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었던 가데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이 가데스, 저번 주에 봤으면 알겠지만, 이 지도를 알겠지만 이 가데스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그냥 저 위로 아말렉을 뚫고 이스라엘로 가면 돼요. 저기가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저기 누가 있어? 아말렉이 있었어. 그리고 저기에 어떤 지형이냐? 엄청난 협곡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쟁하기도 힘들고 노인과 아이들까지 가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길, 저 빨간 길, 왕의 큰 길, 에돔에게 섞여 있는 그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가면 최고의 길이다. 이거 완벽한 길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도 내려도 돼요. 자,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소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돔 족속의 사람들은요 서로 지금 친족지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돔 왕이 그 길을 열어주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이보다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돼요? 에돔 왕이, 그 믿었던 에돔 왕이, 가장 믿었던 에돔 왕이 강력한 반대와 적대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요, 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우리들도 이런 실수 참 잘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하나님 말씀,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인간적인 계획 다 세워놓은 거야. 우리가 먼저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지식이 있으니까 경험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도 안 해. 내가 다 세워놓고 아 이거 완벽하거든, 이거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대로 하면 완벽하거든.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에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옳은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방황하는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늘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그 아까 그 아말렉 이겼었었다니까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애들은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이길 수 있었고 과거에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신앙이 무너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길 수 있었던 그 길, 거기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불뱀 심판 바로 전에 아주 짧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요. 승리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와이따르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 완전히 멸함이라 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에돔 땅에 있는 왕의 길로 갔다가 실패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행히 요번에는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특히 서원을 한다. 여러분들 서원한다는 얘기 많이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들어봤을 텐데, 히브리어 와이따르는 건 뭐냐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떤 것을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루겠다는 엄청난 강한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선언이에요. 그래서 선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들 가르치잖아요. 선언은 그리고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선언을 한 거면은요, 잊고 있더라도 언젠가 나중에는요 그 선언을요 꼭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언을 하신 분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서울을 하냐?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게 괜히 당연히 전쟁하면 다 멸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요. 이 사람들이 멸하겠다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요 하나라도 더 챙겼어요.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리품을 하나라도 더 챙겨서 지금 광야 속에서 광야 속에서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보석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낙타들, 가축들,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들의 손에 넘기면 다 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승리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한 대로요, 하나의 재산도 차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일부러 호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호르마 지역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싸우러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한 곳이에요.
즉 실패했었던 전멸을 당했던 아픔의 장소가 있었던 게 호르마라고요. 민수기 14장 42절 4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래요. 근데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망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거의 전멸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던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던 장소였었어요. 호르마는 지역. 근데 지금 바로 그 실패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 그 호르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 아이고 참도 그래서 승리하시겠네. 다시 한번 해봐요. 인생과 성공과 실패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이 센텐스가 이 문장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배기셔야 돼요. 평생 배기셔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 성공한 사람들 있어요? 성공한 자리들, 경험들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은 그 성공, 과거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과거의 어떠함, 그 어떠한 잘했던 어떠함 취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전에 분명히 이겼던 그 아말렉 군사와 싸워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그 성공했던 그 자리에서요 실패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이전에 어떤 것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저 자리는 내가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자리였었어요. 그지만 지금 이 자리 현재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전에 패배했던 그 호르마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성공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음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만큼 기도의 삶은요 모든 신앙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한다, 기도해라, 기도 뭐 성경뿐만 아니라 뭐 그냥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거는요 뭐 반복되고 귀가 따갑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만이 우리의 성공과 진짜 실패를 좌지우지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갖다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호르마 같은 데서도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 그 이겼던 사람들 앞에서도 무서워 덜덜 떨게 되는 그 실패에 맛보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기도와 관련해서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기도라는 걸 찾아보면 그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면 시편 141편 5편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노니 로마서 12장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이루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왜 계속 기도하라 해요? 우리가 줄기차고 기도를 안 하니까요. 우리가요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뭐가 낮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요.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뱀 사건, 이거 아마 성경 뭐 교회 좀 어느 정도 다 다니는 분들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방금 호르마에서 기도하면서 아랏 왕을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심판 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또다시 삶에 문제가 막 발생된 거예요. 앞뒤 사건을 보면은 이들이 왜 불뱀 사건을 이 당하게 되냐? 앞뒤 사건을 보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는요, 뜸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뜸은 기도하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잘못된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평안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제 해결 다 받았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솔직히 말해요. 다 안 하잖아. 나도 잘 안 했었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삶이 평안하면 고난의 상황보다 더 열심히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 이렇게 감사 없어? 감사? 감사 기도를 왜 안 드려? 이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라도 더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감사 기도 드려야 되고 막 기도가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막 이게 아니라니까 막 뭐 고난의 상황 있을 때는 여러분 막 한 시간씩 막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삶이 평안할 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뭘 무슨 뭐 그렇게 또 못한 안 돼. 그렇지만 그 순간에 단 3분이라도 1분이라도 감사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영적 수단들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딱 됐어? 그럼 어떻게 어디서 배운 건 있어? 감사 헌금은 또 있게 또 해요. 감사 헌금 내고 끝이야.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 어떤 문제 해결 됐어? 하나님께 100만 원을 바쳐.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바쳐. 그게 하나님께 뭐가 중요해?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기도가요, 그 여러분들 드리는 어떤 감사한 것보다 감사한 것보다 더 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멈춘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끝내. 삶의 문제 해결됐어. 호르마에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 와, 문제 해결했다. 끝났다. 그리고 나서요, 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옳다는 세상적 가치대로 그대로 가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만나요? 지금 이 길이 맞나? 또 방황하는 거야. 자신 기도할 때는 자신 있게 이 길 맞아.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돼. 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길 맞나? 또 의심하게 돼. 흔들려. 방황 경험하고요. 늘 성공하고 잘 됐던 거리요. 막히는 실패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으로도 못 가. 이제 왕의 길로도 못 가. 이제 진짜 엄청 돌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국적 상황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로 가는데 한 빠르면 한 30, 40분이면은 저기 한 사당동 도착하지 않나? 30분, 40분이 가죠. 그 서울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나로 서울로 딱 찍었는데 갑자기 저 남쪽 끝 해남 저 땅끝 마을 해남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좋아, 내비게이션을 믿어서 갔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저 동쪽 끝에 있는 부산으로 갑자기 알려주네. 그래 그래서 이 부산에서 갑자기 이 그냥 가야 되는데 저 그대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동해안 강원도 속초를 찍게 한 다음에 갑자기 서울로 딱 가게 하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아요? 나 같아서 그 내비게이션 그냥 물어뜯을 것 같아. 그냥 그걸, 그게 무슨 내비게이션이, 그거 완전 그냥 갖다 버려야지. 속 뒤집어지지. 지금 이 사람들 길을 그렇게 가고 있었다니까. 서울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제 저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빙 둘러서 가요. 진짜 엄청나게 빙 둘러서 가거든요. 바로 요렇게 갈, 요 정도 갈 거를 엄청 하여튼 진짜 엄청 하여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마음이 상하게 됐어. 방금 전 말씀에서 마음이 상하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와티크 작업 네페시라는 마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조급함이 막 생기는데 그 조급함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서울로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남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근데 여기서라도 차라리 위로 가면 되는데 엉뚱하게 부산으로 가.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길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이상한 데로 돌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길이 합리적이에요? 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길이 합리적인 길이에요? 그렇게 삥 들어가는 길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요, 틀린 길이에요.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은요, 그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군사 무찔러 주시고 그냥 북쪽으로 쭉 가면 되잖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왕의 근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런 마음 안 상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완전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길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하루빨리 가나안에 가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 속에서 이 고난의 생활을 끝내버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삥삥 돌리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게 실패와 말도 안 되게 삥삥 돌리시는 하나님 마음 앞에서 어떻게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조급함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여하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요, 그 감정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냐고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앞뒤 사건 다 찾아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자신의 방법과 경험들로 덤벼드니까 세상의 한계들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고 갈 길 없어서 방황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냥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실패의 자리 경험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 다 잃어버려서요, 하나님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원망하는 상태까지요 갔다는 겁니다. 자, 결국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적대적인 그 발언과 망언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을 때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글을요, 지금 글이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략 200만 명이 있었어. 200만 명이 있었다고 쳐봐. 그런 200만 명을 물어 죽이기 위해서 지금 뱀들이 오려면 1인당 1대1로만 해도 200만 마리의 뱀이 지금 사막 전체에서요, 지금 막 미친 듯이 얘네들이 막 이러면서 막 오는 거야. 혓바닥 날름날름하면서.
불뱀들이 막 오는데 막 지금 막 미친 듯이 막 빛의 속도로 막 왔어.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앞에서 막 사람들 죽어주는데 막 난리 났지. 막 여자들 막 남자들도 난리 나지 뭐. 야 신난다 그죠? 뭐 뱀 잡는 애 있겠어? 그게 정신 나가네지. 어? 독뱀인데 지금 이거 물리면 죽는 뱀인데. 여자들 난리라고 애들 난리라고 와 막 해가지고 막 살려줘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밑에서 보니까 뱀이 막 내 몸 막 기어 오르고 있고 막 누워서 자빠졌더니 옆에 보니까 뱀이 막 눈 마주쳐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상태였었다고요. 근데요 이곳에서 지금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 7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여호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심판이 임했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고난이 임했잖아요. 실제 죽음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라도요. 하나님은 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문장 익숙하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장?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난 이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잘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도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 불뱀들 막 왔듯이 다시 사막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진짜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뱀을 물리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뱀이 지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불뱀은요. 그대로 그들한테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그 장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게다 노뱀을 하나 만들래요. 노뱀 만들고 할 시간이 어딨어. 그냥 아니면 해독제를 하나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니냐고요. 그게 가장 옳은 방법 아니냐고요. 근데요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틀린 정말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노뱀을 만들어서요 보래요. 잘 보십시오. 봤을까 안 봤을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봐라.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봐라! 불뱀들이 막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 봐라! 가운데 저기 지금 노뱀 이게 하나가 딱 있어! 그거 봐라! 보는 거 이거 고개 들어서 까딱 들어서 하나 보는 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요 이거를요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못 봤을까? 왜 그 고개 하나만 까딱 들어서 보기만 하면은 그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를 왜 못 받아들이고 왜 죽었어요? 왜 내 방법과 틀리니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장난하세요? 하나님 지금 불뱀을 내가 물리쳐달라고 했으니까 물리쳐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하나님 이 불뱀이 물어 죽게 됐으니까 그 해독제를 먹여가지고 독이 없어지는 그 약을 주셔야지. 그 뭐 아프고 뱀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바라보는 게 뭐가 방법이냐고.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가 맞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그 뱀을요 그것 때문에 못 쳐다봐서요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반대로 기도하는 자들 그 가운데서도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에 그 의지하여서 죽어가는 데서도 그 고개를 들어 그 뱀을 본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요 다 살아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 장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에 이 장대에 달린 이 노뱀 바라보면 살게 만들었던 것이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불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불뱀들은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막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어떤 환경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떠한들 때문에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불뱀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뭐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믿을 때 우리가 그 불뱀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승리하고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방법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친 듯이 예배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나와서 뭐 내 나 보라고요? 나 보지 마요 제발 좀. 예배들 한 자리 한 자리 더들 나와서 목회자 바라보지 마시고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만나십시오.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십시오.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요, 제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요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그 불뱀들이 나를 덤빌 것 같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한 것은 여러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잘못된 그 뜨멈뜨멈한 기도 마시고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평안하세요. 단 1분, 아니 뭐 1분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단 10초라도 기도하세요. 10초, 제발 부탁입니다. 평안하시면요. 10초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이 불뱀이 있지만 내가 이 불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 나를 부활시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